자, 이사를 오면서 잠깐 몇 달 쉬는 기간에 남편의 권유, 또 바쁘게 준비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 아들들은 집에 방치해두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정말 미안하고 답답한 현실이네요. 한 달 전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하고 싶다고 울면서 가족들에게 부탁한 날이 생각이 납니다. 가족이 믿어주는 만큼 그것에 꼭 보답하고 싶네요. 남편께서 권유해 주셨다. 그러면 적어도 시험치고 합격할 때까지는 남편 보고 책임지라고 하십시오. 책임지고, 네 때문에 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뭐야? 네가 책임져. 애들도 네가 좀 봐.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. 잘 안 되죠. 근데 어쨌든 그렇게 책임지라고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